가수 영탁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넘치는 끼와 가창력으로 흥겨운 에너지를 선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해 첫 방송으로 방영된 KBS 1TV 전국 노래자랑에 영탁이 출연했습니다. 영탁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전국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 참여, 한량가를 부르며 새해의 희망찬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방청객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등장한 영탁은 제주도에 오랜만에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구수하고 신명나는 음색으로 한량가를 열창, 밝은 표정과 제스처로 흥겨운 에너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영탁은 제주에서 보니 정말 좋다라며 제주 동네 김녕이 들어가는 안녕 김녕이라는 곡을 작곡해 발매한 적이 있는 만큼 제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제주에 방문한 소감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영탁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새해 인사를 전한 후 큰절을 올렸습니다.